경기도 고양시에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특별한 무용제가 있습니다. 고양 국제 무용제인데요. 7회를 넘긴 무용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용찬 기자입니다. 둘의 콘서트, 고양 평화문화제, 고양 국제 무용제. 이 세계의 공연제는 고향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탄생한 시민주도 문화공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제7회를 맞은 고향 국제무용제는 시민들의 재능봉사가 국제행사에 걸맞은 규모와 짜임새를 갖추는 근간이 되주었습니다. 고양시 안무가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고양 국제무용제 운영위가 고양시 시민분들이시거든요. 이 시민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기 7회까지 오는 거는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터 해서 초청, 이메일 번역까지 전부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1회 뿌리를 내려서 고양 시민들이 주도가 된 그러한 국제무용제인 거죠. 국경, 종교, 이념을 초월한 글로벌 통용어로서의 무용을 보호 육성하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평의회 CID 유네스코가 국내 네 번째로 고양시의 지부 자격을 비준해 줌으로써 고양 국제무용제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의 문화적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무용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고양 시민들이 국제도시로서의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 국제무용제가 척박한 무용공연계에 활력을 주고 국제문화교류의 창구 역할 또한 기대되는 가운데 여타 민간 행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고양시의 행사 지원 예산은 지난 2회부터 7회까지 6년 내내 동결되어온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시민 주도의 문화재가 국제 행사로 발전해서 한 도시의 유무형적 자산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지 미래 가치에 대한 지혜로운 논의와 계획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